그동안은 좀 잘 됐는데, 돌아오자마자 또 국내 정치에 빠져야 되니까,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외국으로 계속 떠들고 싶은데, 국내를 들어오면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요구하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마 계속 이 외출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정상회담 바람길인데, 여기 한번 걸리면은 이 내치를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치 중에 대통령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법치인데, 내치가 바로 법치죠. 법질소홀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분이 바로 하지 못하니까 다른 데서 잘하는 것도 제대로 이제 평가받지 못해서 사실은 이거 지지율 20%라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상당히 억울한 점이 있어요. 최소한 35%는 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노당이 요새 노무현 자살 이후에 한국 좌파 세력들이 좀 용기 백배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민노당이 전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 벌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또 이것도 자업자득이죠. 이 민노당에 대해서는 헌법 8조에 따라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강령과 행동을 하는 정당이므로 해산 절차를 밟겠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민노당한테 계속 불종하고 웃기는 거를 보니까 민노당이 아 고맙다고 그러면 이명박 정부한테 협조해 주겠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부 퇴진운동을 이겼다고 민노당은 그 하는 수법이 조선노동당에 남았네 지부라고 봐도 될 정도로 똑같아요.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요구하죠? 연방제 통일하겠다. 사회주의 지향 완전한 위헌정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수단을 자기 자부수단을 쓰지 않으니까 오히려 역습을 당해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 친북 좌익 세력들한테 뭐 잘해주면은 그쪽도 잘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게 없는 것이죠. MDC PD 수첩에 대해서 검찰이 1년 동안 수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50분간의 프로에서 조작되고 왜곡되고 그리고 과장된 것이 30군데라고 했어요. 30군데. 우리 50분간의 프로를 만들어가지고 조작, 왜곡, 과장된 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가능한. 그런데 50분간 어떻게 30개 30개를 왜곡, 과장, 조작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네스 북에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오보 조작을 한 프로죠. 이거 아마 우리 언론사뿐만 아니라 세계 방송사상 이런 일은 처음일 겁니다. 저도 30분 기자 생활하는 동안에 50분 동안 30개의 과장 왜곡 조작을 한 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50분이 전부 다가 불량품이라는 거죠. 우리의 불량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 1%, 99%는 괜찮은데 1%만 무슨 불순물이 나와서 불량품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50분에 30개의 왜곡, 과장, 조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1.7분 동안에 한 번씩 한다는 거죠. 텔레비 1.7분 보고 있는데 한 번씩 거짓말이 나온다. 그런 프로를 만들어가지고 촛불난동 시위를 일으켰는데 거기 그 프로에 작가가 보낸 그 이메일을 보게 됐어요. 경찰이 하도 그 말이 악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남의 이메일을 공개한다고 해가지고 MBC에서 또 야당 복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MBC가 판사들이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그것도 판사가 공개한 데 대해서는 왜 이런 걸 공개했느냐고 아무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언론이, 방송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안전을 얻게 하는 것이고, 우선 저런 MBC를 언론기관으로 본다는 것이 아주 중요적인 실수입니다. 반드시 저는 선동기관으로 보고 선동기관에 딱 기관답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 기억, 이승복이라는 소년 기억하시죠? 1969년 11월에 그때 울진 삼척에 상륙한 무장공비들이 흩어져가지고 숨어 다닐 때 그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산골을 외딴집에 사는 그 이승복 군의 집으로 밤에 한 대여섯 명의 이 무장 게릴라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그 공부하고 있는 이승복 학생, 그때 나이가 9살, 국민학교 3학년이 있습니다. 한때 공산주의 교양을 하려고 했어요. 공산주의를 선전하려고 하니까 이승복 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게릴라들이 발작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일가족을. 그래서 그 어머니도 죽이고 이승복 군의 남동생, 여동생 이승복 옆에 네 사람을 그걸로 대금으로 찌르고 간단하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대기장을 치고 해가지고 네 사람을 죽이고 다행히 이승복 군의 형은 살고 아버지도 칼에 찔려가 살았어요. 고소해서 살았어요. 그것을 그 형이 조선일보 기자한테 동생이 죽을 때 난 동생의 신부라고 해서 그렇게 당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보도가 돼서 이승복 군이 이제 반공 소년으로서 교과서에도 오르고 기념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98년에 김대중 정부 등장하니까 이 소위 언론단체에 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 이승복 군은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고 조선일보 기자는 그 취재한 적도 없다라고 악을 쓰면서 돌아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오보전시회라고 하면서 오보전시회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고소를 하고 정도를 들이대고 해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다 유죄를 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단 공산당 싫어요라고 했다는 그 말이 듣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기 싫은 사람, 우리나라에서 나는 공산당 싫어요라는 말을 듣기 싫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런데 제주도에서 지난 6월 6일 날 이름이 이하늘이라는 이 여학생이 아파트에 이 태극기를 꽂다가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이하늘이라는 학생은 이승복 군과 마찬가지로 국민학교 3학년이 있어요. 3학년인데 6월 6일인데 아침에 문을 열고 아파트를 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 태극기가 몇 개 없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보고, 아, 태극기가 이렇게 안 꽂혀 있으면 되느냐고, 우리 집에라도 걸자 해가지고 태극기를 받아가, 그 깃대가, 태극기 꽂는 깃대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파이프처럼. 거기에 꽂고, 그걸 또 야무게 꽂는다고, 거기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하는 그 가비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잡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게 하늘입니다. 나중에 그 일기장을 현지 언론이 찾아내서 쓴 걸 보니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가 알 수가 있대요. 즉 1년 전에 작년 6월 6일 날 쓴 이하늘 양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답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인데 우리 아파트에는 사이렌이 불지 않는다. 왜 사이렌을 불지 않을까? 사이렌을 불어야 충보를 할 텐데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원래는 보니까 사회에는 부르는데 태극기가 없더라. 그래서 태극기를 닫아가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이승복 군이나 이하늘 양은 다 이 애국심 때문에 희생이 된 거죠. 애국심 때문에. 이하늘 양이나 이승복 군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아직도 교육이 살아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교조 담임 선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상을. 이게
뭐 아홉 살 되는 사람 마음속에 그 태극기라든지 선전에 대한 추모, 현추미에 대한 생각을 집어넣도록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좌익들은 이승복 부모의 죽음을 아주 기리는 것을 아주 싫어하죠. 왜냐하면 애국심을 기리고 그걸 기릴 때마다 좌익들이 점수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